친환경 상품. 요즘 지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꽃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오늘 만드는 제작 방법을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큰 유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다 꽃을 그냥 꽂을 수도 있지만 꽃이 시들고 나면 이렇게 그린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식물을 수경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식물이 필요하겠죠? 화원에서 스노우 삼파이어라는 식물을 흙을 털어서 이렇게 뿌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식물은 흙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뿌리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수경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효자 상품이랍니다. 자, 이 스노우 사파이어 꽃말은 건강과 행복과 장수를 뜻하는 의미로서 생일이라든가 개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유리 안에다가 넣을 건데요. 자, 그럼 고정을 할 때는 이렇게 컬러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 와이어는 자재상에서 팔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먼저 원을 만듭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우리 옛날에 코바늘뜨기를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코바늘로 해서 실을 이렇게 빼서 코바늘뜨기를 했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 안에 이 와이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바늘뜨기를 해서 넣어주시면 이 식물의 뿌리를 고정할 수 있고 여기 들어있는 지금 꽃들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 꽃꽂이를 할 때는 침봉으로 고정하고 일반 꽃바구니를 할 때는 오아시스에 고정하고 또 이렇게 유리에다가 할 때는 이렇게 컬러 와이어로 고정을 해서 식물과 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바늘뜨기를 제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시면 코바늘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다 됐으면은요 마지막에 남는 것을 처리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곳에 다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면 또 이렇게 부가 되겠죠. 동그랗게 이렇게 부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에다 넣으실 땐 이대로 놓고 여기다 꽃을 꽂으시면 되고 지금 이 유리 안에는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 뿌리를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뿌리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원래 하얀색인데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그린색으로 되고 새로 나오는 뿌리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고정하고 잎도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요. 장식적인 역할도 하는 와이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가을에는 이렇게 예쁜 열매에 까치밤 나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까치밤 나무를 이 극락 쪽에 또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한번 또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놓고요. 극락 쪽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극락 쪽과 이 열매 사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또 이렇게 해서요. 안에서 넣어줍니다. 화려함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나무와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샵에 가셔서 이렇게 해바라기 한 단을 사다가 그냥 이 해바라기만 아까 극락주 처음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어에다가 이제 넣어야 됩니다. 와이어에 넣어서요. 충분히 들어가서 이제 꽃들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꽃을 보면 오래오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꽃이 오래 가라고 제가 생화 수명 연장제를 넣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왔는데 다 꽃바구니 꽃다발만 있는 거죠. 보내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좋은 상품을 보여줘서 고마워 라는 문자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꽃을 만지는 사람들은 고객에게 감동도 주면서 또
본인이 만들면서 와 너무 멋져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죠 플로리스트는. 그래서 꽃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뭔가 그 계절에 맞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우리 꽃집만의 대표 상품 온다면 좋겠죠? 그래서 잠재 고객을 개발을 한다면 그분들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 아주 요즘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꽃다발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이렇게 몽우리 때는 이렇게 좀 작지만 또 폈을 때는 아주 큰 그런 얼굴을 갖고 있고 또 수명이 다른 꽃에 비해서 길어서 아주 좋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꽃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화려한 꽃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캄파라레라는 장미인데요. 장미도 굉장히 많이 요즘은 개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오렌지를 하나 탁 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피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바라기와 금랑초가 위에 있으면 이 캄파라레 장미는 밑으로 해서 꽂아주도록 하겠는데요. 이 캄파라레 장미의 꽃말은 당신의 축복이라는 그런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축복한다. 얼마나 좋은 꽃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꽃말을 가진 이런 꽃을 보내주면 어머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영원히. 그리고 나만 바라본대. 얼마나 좋아. 이 아주 좋은 꽃말들이 지금 이 그 유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할 때는 소재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밑에 스노우사파이어라는 식물을 사용해서 했고요. 위에는 이렇게 또 향목고를 사용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했지만 얼굴들이 제가 좀 큼직큼직한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가 크긴데 너무 잔잔한 꽃을 해주면 이렇게 약간 볼 때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오늘은 얼굴이 큼직큼직한 꽃으로 해서 꽃들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배송을 간다든지 아니면 마무리로는 리본이 필요하겠죠? 많이 들어있는 까치밭 그리고 또 자연색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리본으로 돼가지고 좀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 보이는 구멍이 좀 이렇게 뚫려져 있는 그런 리본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까치밭도 또 하나를 탁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서 내리듯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유니폴라라는 그런 지금 것을 제가 드라이를 해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말려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묶습니다. 묶어서 이제 리본은 옛날에는 그냥 보호를 해서 리본만 연출을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리본을 연출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본을 달아주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리고 자연 질감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런 끈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요. 묶어주실 때는 이쪽 있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줄 겁니다. 제가 묶어야돼서 이쪽에 넣을게요. 까치밥은 좀 이렇게 많이 익으면은 잘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되돌리면 좀 들켰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 유리볼 안에 식물을 가득히 넣어서 이제 이렇게 꽃과 식물과 열매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행복,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가득 담아서 오아시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컬러 와이어를 가지고 꽃도 고정하고 식물도 고정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꽃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피니싱 터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열어줍니다. 열어주시고 꾸려주세요. 꽃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꽃도 촉촉하고 우리가 스프레이를 뿌리시잖아요. 근데 스프레이보다는 이렇게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피니싱 워치를 터치를 뿌려주면 터치를 해주시면 꽃들이 수분 증발을 약간 막아줘서 꽃들이 오래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